현장에서 30분 이내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항원 신속 진단 키트의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원 신속 진단 키트 스탠다드 Q 코비드-19 에이지 테스트는 한 박스에 25명이 검사할 수 있는 분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성품에는 사용 설명서, 필름, 검사용 디바이스, 추출용액 튜브, 노즐 캡, 멸균 수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사용 디바이스 파우치 뒷면에 인쇄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제품만 사용합니다. 파우치 속 검사용 디바이스와 방습제의 색상 표지를 확인합니다. 검체 채취 전 필름을 검사용 디바이스 결과창에 부착하고 환자의 이름을 기입합니다. 코로나19 검사전에 앞서 환자의 검체를 채취합니다. 검사자는 키트 안에 멸균 수압을 꺼내 환자의 비중격을 따라 멸균 수압을 부드럽게 밀어넣습니다. 비인두 후면까지 이동시킨 후에 비인두 후면 부근의 표면에서 약 3에서 4회 돌려줍니다. 검체를 채취한 후엔 멸균 수압을 조심스럽게 환자의 콧구멍 밖으로 빼냅니다. 추출용액 튜브 포장지에 기재된 유효기간을 확인 후 개봉하여 한 개의 튜브를 꺼냅니다. 그 다음 추출용액 튜브 실링을 떼어서 환자의 검체가 묻은 멸균 수압을 추출용액 튜브에 담근 후 5회 이상 휘젓습니다. 이후 추출용액 튜브에서 멸균 수압을 천천히 빼냅니다. 이때 튜브 양 옆을 눌러 멸균 수압에 흡수된 검체 혼합액을 충분히 짜냅니다. 그리고 추출용액 튜브에 노즐 캡을 씌워서 닫습니다. 이때 사용한 모든 구성품은 의료 폐기물에 버립니다. 검사용 디바이스를 평평한 곳에 두고 준비된 추출용액 튜브를 거꾸로 들어 검체 혼합액을 검사용 디바이스 검체 점적 부위에 세 방울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30분 이내로 결과를 읽습니다. 음성의 경우 결과창의 C라인에 하나의 선이 나타나고 양성의 경우 결과창의 C라인과 T라인에 모두 선이 나타납니다. 만약 C라인이 결과창에 보이지 않는다면 유효하지 않은 결과로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항원 신속 진단 키트 스탠다드 Q 코비드-19 에이지 테스트의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